안녕, 구원자. 겨우 내 말을 들을 수 있게 된 모양이네. 이제는 잠에서 깰 시간이야. 난 너의 조력자. 일단 눈을 뜨자. 널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 뭐야 너? 괜찮은 거야? 전투 중에 딴 생각이라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두고 간다. 이제 곧 후기가 보일 거야. 좋아, 내가 먼저 돌입한다. 조물애기들은 뒤로 빠져 있어도 상관없어. 잠깐, 벌써 가버렸나? 저게 함정일 수도 있어. 부디 주의를. 네가 저 고철 덩어리들의 대장인가? 이번에야말로 박살을 내주지. 걸려들었군. 적의 지문을 확인해. 역시 함정이었나? 타겟들이 지정 범위 내에 들어온 것을 포착했다. 포위 선멸을 개시한다. 상관없다. 모두 박살을 내버리겠어. 자, 내 차례다.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공격 대상을 선택해봐. 베어버리겠어. 좋았어. 별거 아니군. 하지만 아직은 조물애기들이 남아있네. 3번 스킬을 선택해줘. 나의 검무로 한 방에 정리해주겠어. 간다! 검의 윤무! 전황이 좋지 않네. 동료들이 상처 입었어. 나는 회복에 특화된 스킬을 가지고 있으니 스킬을 눌러서 동료들을 회복시켜줘. 우리는 아직 더 할 수 있어. 감히 내 앞을 가로막다니. 받아라. 이 몸에게 맡겨둬. 전투는 되도록 피하고 싶... 야! 덤벼보시지. 맞아라. 너희는 이미 함정에 빠져있다. 여기서 더 저항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의미한 일이지. 그러니까 조심해서 접근하자니까. 사자 앞에 머리를 들이내민 꼴이다. 아, 지나간 일은 빨리 잊고 이 녀석들을 어떻게 상대할지나 생각해, 리더. 무의미한 행동을 하는 것은 너희 아니마들의 종특인가 보고, 포기하고 우리들의 에너지원이 되어라. 그렇게 말했겠다. 어쩔 수 없지. 인간, 너의 힘을 빌리겠다. 보스가 등장했네. 보스는 다른 적들과 다르게 강력한 스킬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여기에 보스의 체력과 스킬이 표시돼. 아이콘을 꾹 누르고 있으면 스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거야. 한입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군. 닫아라! 방심하진 않아. 우리에게 꽃의 안식을. 흔적도 없이 소멸해라. 밥만 먹었어도. 정말이지, 포기를 모르는 종족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되었다. 자, 순순히 우리의 일부가 되어라. 아까 말했듯이 나는 너의 조력자야. 그리고 이곳은 너의 꿈의 편민 또는 무의식의 세계 라고 말하는 편이 적절하려나? 너는 방금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절망적인 일을 겪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의 이름을 말해주면 이번에야말로 너를 찾아낼게. 자, 이름을 말해줄래? 역시 좋은 이름이네. 그럼 이제 진짜 눈을 떠. 여행을 시작할 시간이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일어났어.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 놀라게 해버리면 불쌍한걸. 괜찮아요? 안녕. 넌 이 캡슐 안에서 한참을 자고 있었어. 내가 낡은 통로를 탐험했는데 그곳에서 캡슐을 발견했어. 그 캡슐 안을 들여다보니 네가 잠들어 있었고, 그 속에 있는 널 내가 깨운 거야. 먼치킨은 호기심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성가신 일에 말려들지만요. 좀 더 자중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보다 내가 전부터 말했듯이 그 구원자 전설은 사실이었다고. 그래! 우리 아니마를 구해줄 구원자! 정말이지. 먼치킨은 여전하네요. 항상 말했잖아요. 그건 그저 동화라고. 동화 같은 게 아니야. 고대 서적에도 그렇게 쓰여 있었단 말이야. 우리 아니마가 고통받고 있을 때 오래전부터 잠들어 있던 구원자가 깨어나서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그게 바로 너야.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이 자고 있던 캡슐은 아주 오래된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래 자고 있으면 배가 고프지 않아요? 물론 우리들을 말하는 거야. 여러 동물의 특징을 가진 종족이야. 나는 먼치킨! 먼치라고 불러도 돼? 엘리샤입니다. 엘리라고 불러도 좋아요. 저는 미스티입니다. 좋을 대로 불러주세요. 애초에 인간을 본 적이 없는걸? 고대 시대에는 많이 있었지 않아? 이곳에서 계속 잠들어 있었다는 것은 네가 그 사람이란 종이지? 그러고 보니 통성명도 아직이네요. 당신의 이름은 뭐죠? 고대 서적에 써있던 것과 비슷한 이름이구나. 역시 인간이야. 먼치, 왜 재밌어하고 있죠? 이건 유흥거리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여기는 스노우랜드라는 곳인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쭉 스노우랜드의 쉘터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식량을 구하러 쉘터에서 나가기도 하지만 기아라는 위험한 종족이 있어서. 기아들은 난폭하고 말이 전혀 통하질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들은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어. 지금 이 쉘터 안은 안전하지만 언제까지나 숨어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네가 눈을 뜬 거야. 우리 아니마를 도와줄 구원자로서. 먼치는 무시해도 돼요. 그것보다 당신은 왜 잠들어 있었나요? 어머나, 꽤 오랫동안 자고 있었으니까 잊어버린 거 아닐까요?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멍해지듯이 말이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요. 그보다 슬슬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이 근처는 기아가 출몰하는 구역이니까. 그러고 보니 나 이 근처에서 저번에 기아에게 쫓긴 적 있었지. 그래! 이런 느낌으로. 어? 나왔다! 어머, 큰일이네요. 도망가야겠어요. 걸을 수 있겠어요? 이미 늦었어요. 싸우죠. 전력으로 가겠습니다. 각오하세요. 고양이 발톱은 꽤 날카롭다고? 받아라!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조금 아플지도. 제 차례군요. 제 뒤로 물러서세요. 내가 내겠습니다. 받아라! 무한 휘두르기! 자, 다음으로 이동할까요? 안녕, 난 벨리타야. 언제든지 불러줘. 내가 곁에 있어줄게. 끼워줘서 고마워. 제가 지켜드릴게요. 모두를 보호하겠습니다. 받아라! 무한 휘두르기! 각오하세요. 자, 애정 공세야. 조금 더 힘내주세요. 조금 많이 아플 거야. 했다고 해서 자만해선 안 돼요. 지금 더 정진하죠. 나 조금 강해졌을지도. 제 뒤로 물러서세요. 모두를 보호하겠습니다. 나도 화나면 무섭다고. 각오하세요. 자, 애정 공세야. 조금 더 힘내주세요. 조금 많이 아플 거야. 각오하세요. 야! 자, 다음으로 이동할까요? 뒤로 물러서세요. 나도 내겠습니다. 나도 화나면 무섭다고. 자, 애정 공세요. 조금 더 힘내주세요. 조금 많이 아플 거야. 다음으로 이동할까요? I'm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